앞으로 사랑하는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예. 과감하게 건. 아 예전에 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나 만나기 전에 나를 알기 전에 뭐 신동엽이랑 사귀었네. 아, 신동엽이랑 뭐 같이 있었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죽여버리고 싶어요. 아, 누구를요? 누구를? 아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를? 아, 마무리 졌어요. 저를 아니면 그 여자를. 둘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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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권리금 해봐라. 죽여버릴 거야. 아니, 생방송이라 좀 어려워요. 아, 예. 뭔가 좀 오해가 있으셨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뭐 그냥 저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네. 뭐 이게 큰 여기가 아니라 와이프가, 어, 내가 결혼해 봤더니 옛날에 내가 뭐 몰랐는데 내가 몰랐던 그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런 과거를 나중에 안 적이 있었어요? 전혀 없는데요? 지금 자는데요? 그런 거 없는데요? 알았어, 알았어. 너부터 얘기해, 너부터 얘기해.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아니, 얘기해봐! 나름! 얘기해봐! 아, 나는 얘기할게! 얘기할게! 말도 못할 거면서! 얘기할게! 해봐! 얘기할게. 같이 찍어야겠어, 그냥 오늘. 얘기할게. 생방송인데. 아, 얘기할게, 나. 당해! 아, 얘기할게. 못하잖아, 지금. 아, 얘기할게요. 아, 나는 몰랐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저희 와이프가 나는. 나중에 만나고 나서요. 다리가 쉬었더라고.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과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몰랐단 얘기죠. 만날 당시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 근데 만약에 그걸 사전에 알았으면 결혼하기 전에 알았으면 문제가 돼요? 아니 약간 좀 이렇게 또. 아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저는 몰랐던 거죠.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거죠.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알고 또 다른 매력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 과거는 없었어요. 예. 자기 살라고 와이프 다시 윙글리 얘 지금 떼기 사람 아니야. 굶고 말지 차라리. 오 좋은데 박명수. 굶고 말지? 그래. 어. 그래. 아니 그 SNS에 뭐 올라온 사연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여기 5746님이 박명수 씨 왜 맨날 나쁜 척 하세요? 아저씨 착한 거 다 알아요. 매일 몰래 몰래 봉사하시잖아요. 이거 당첨되면 저한테 버럭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게 왜 생방송 이 시점에 올라옵니까? 자, 가족이나 친척들은, 예. 가족이나 친척들은 가족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에 올리겠대. 아니, 왜 이 시점에 올라오는 거야, 이게? 아, 아니, 근데 아, 실제로. 아,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할래요. 예, 그래요, 하지 맙시다. 예. 예. 그죠? 예. 아니 근데 아, 그런 왜냐면은 뭐 의도적으로 누가 뭐 일부러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본인 예. 쑥스러워하시니까. 네,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 뭐 딱히 뭐 할 얘기도 없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다 하잖아요. 다 하는 거. 아니 근데 저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동료들이 왜 돈 빌려달라는 걸 안 빌려줘요? 아 그거요? 어려운 후배들. 아니 어려운 후배들 뭐 이혁재 이런 친구들이 그 맨날 보던 동생들인데 어렵다고 돈 빌려달라면 그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빌려줬어요? 예? 빌려줬어요? 아 나한테 연락이 안 왔어요. 아 그거요? 예. 큰일 났네 이거.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렇잖아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한계는 이거다. 어. 나는 저 와이프한테 용돈을 받아 쓰고 이제 재산 관리 와이프가 하는데 굉장히 그 동료들이 어려운 걸 보면은 동병상련으로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내가 내 동료들이 어려운 거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아 진짜. 오빠 왜 이해를 못 하고 또 이해를 시켜야 되고. 어? 왜 그렇게 어려운데라고 이해를 못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너무 싫은 거야 나는. 우리 동료들은 다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가 뭐한데 그래도 내가 한 얘기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이거니까 이거라도 주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아... 네. 이건 안 받아도 되니까 아, 안 빌려주겠다 그런 거예요. 네, 네. 그게 아니고 내가 미안한데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이거다 이거밖에 없다 아니, 이거라도 줄게 그럼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아니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아니 근데 예. 떠도는 얘기 중에서 예 미담 중에 하나가 아니, 집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의 남편 암 수술비를 지원해 주신 적이 있다고. 그게 이제 뭐 그 전단지 같은데 이런 네, 일명 아, 네, 네. 예, 찌라시. 그 조선저 그 아는데 찌라시에도 미담이 돌아요? 네. 아 그게요. 아 진짜 이거 생방송인데 이거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암 수술비를 대드린 적은 없어요. 예. 네. 미리 땡겨드렸어요. 그런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 하지 마! 아, 땡겨드렸으니까. 땡겨드렸지. 몇 개월치를 땡겨드렸지. 3개월치가 땡겨드린 거 아, 땡겨드린 거예요. 아, 그러면 내드리진 이거...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하지 마세요. 진짜. 아, 그럼 미담 중에 하나. 아니, 이거 안 해 그랬는데 이렇게 하시면 저는 이미지 좋아지겠네요? 아니, 아, 그다음... 치킨집 네. 하실 때 등록금이 없어서 한 학기 더. 휴학을 하겠다는 알바생한테 등록금을 빌려줘서 그랬던 기억은 나는데 확정을 짓진 못해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제가 그런 거 있거든요. 야, 알아서 해 이렇게 한 그런 기억은 나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기억 솔직히 안 나요. 예. 아~ 예, 정말 미안합니다. 혹시 그 알바생이 지금 뭐 방송 보고 있으면은 네. 저희한테.